혹시 뉴스에 나올 법한 미치 강의가 내 이웃이 되는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뉴스 같은 데서 보면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해서 이웃들은 그냥 평소엔 평범했다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듯 우리 인간은 한 가지로 규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이런 것들이 모두 혼재돼 있죠. 독일의 화가 다니엘 리히터는 이러한 상상을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들을 비웃으면서요, 우리 사회가 가진 양면성들을 그림으로 그리죠. 실제로 그의 그림들을 보면 어느 하나로 해석하기 힘든 장면들이 가득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개쩌는 음악입니다. 뭔가 3명의 사람들이 뒤엉킨 것 같은데요. 얼굴도, 몸체도, 심지어 색채도 뭐라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불분명한 형체들을 통해 정해진 규칙이란 건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걸 표현하고 있죠. 전시 제목도 재밌어요. 나의 미치광 이웃인데요. 어제의 이웃이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현대사회의 부조리처럼 인간사회의 양면성을 짚는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9월 28일까지 마곡에 위치한 스페이스K에서 펼쳐지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